나마스테. 네, 아버님, 어머님 건강하게 한주 동안 또잘 보내셨죠? 꽃도 피고 날씨도 더욱 따뜻해질 텐데요. 자, 네, 영상을 통해서지만 요가 동작 열심히 잘 따라하셔서 건강하고 활기찬 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골반과 또 고관절을 열어내고 확장시키고 이완시키는 동작들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매트 있으시면 매트 깔고 또 없으시면 얇은 이불이나 방석 정도 깔아주셔서 자리에 편하게 앉겠습니다. 허리가 아프신 어머님, 아버님들은 예, 항상 말씀드렸듯이 엉덩이 밑에 방석이나 이불 정도 예, 깔고 앉아주시면 되시고 또 매트 뒤쪽을 조금 두껍게 접어서 그 위에 엉덩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목부터 가볍게 툭툭툭 털어주실 거고요. 자, 우리 오늘 골반과 고관절을 풀어줄 거니까 다리를 뻗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 다리 한 다리 천천히 뻗어주실 거고요. 양손으로 무릎을 살짝 감싸듯 잡아주셔서 무릎을 문질러 주셔도 되시고, 또 조물조물 주물러 주셔도 되세요. 무릎 아프신 분들도 많으시죠? 자, 무릎의 긴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주물러 주겠습니다. 또는 손바닥으로 쓱쓱쓱 문질러 주셔서 무릎이 좀 따뜻해질 수 있게. 자, 우리 무릎을 잡으신 채로 엉덩이는 좌우로 왔다 갔다 해줍니다. 우리 좌우 엉덩뼈를 똑같이 바닥에 내려주실 거예요. 자, 두 다리는 될수 있으면 모아줄게요. 자, 모아서 우리 발목과 종아리, 무릎, 허벅지를 좀 붙여줄게요. 자, 붙이려고 하는데 잘안 붙으실 수 있으세요. 자, 우리 이 안쪽 근육을 좀 써주셔야 되는데, 자, 붙이려고 모으려고 꽉 힘을 주셔서 안쪽 근육을 조금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허벅지, 무릎, 종아리까지 조여서 붙여주시고, 상체는 세워주시고, 발끝을 이렇게 무릎 방향으로 당겨와 주시는데, 앉아있는 차렷 자세에 단다아사나라고 하는 자세입니다. 근데 이 자세가 생각보다 어려우세요. 특히 아버님, 어머님들 허리가 아프시거나 등이 이렇게 굽으시거나 또 어깨가 불편하셔도 이렇게 앉는 게 힘드시고 또 다리지선이 많이 당기실 수도 있으세요. 자, 힘드신 분은 엉덩이를 조금 더 높게 예, 해주시고 또는 무릎은 이렇게 조금 굽혀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발끝은 당기신 채로 무릎을 굽히셔서 우리 척추등, 앉은 키를 1번으로 먼저 세워줍니다. 어깨를 끌어 낮춰주시고요. 상체를 세우신 상태에서 두 팔을 만세 해볼게요. 자, 상체를 더 곧게 펴기 위해서 만세 하셔서 손끝을 쭉 뻗어서 우리, 자, 발끝이 잡히시면 발끝을 잡아주시고요. 또 힘드시면 바닥에 내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쭉 뻗으신 어르신들께서도 손을 편하게 무릎 옆이나 발목 옆에 내려주시고, 자, 주의할 점은 우리 등이 이렇게 말리거나 어깨가 으쓱한 상태로 억지로 손만 가지 않도록 항상 앞으로 굽혀서 내려가는 자세는 내 상체를 최대한 길게 평평하게 유지하셔서 정수리를 꼬리뼈와 긴 사선으로 만드셔서 그대로 내려가시면 되세요. 자, 많이 내려가서 등이 굽는다면 돌아오셔서 등을 펴주시는 게더 좋겠습니다. 자, 어깨는 으쓱하지 않도록 힘을 풀어주시고, 많이 가시기보다는 등을 편 채로 조금만 기울여 내려가세요. 자, 다리뒤선도 뻗으신 분은 바닥으로 한번더 눌러주셔서 우리 다리뒤선도 길게 늘리고, 발끝은 당겨오신 채로, 자, 마시면서 상체를 길게 세워주시고, 내쉬는 호흡에 힘을 풀어서 툭 내려가 보세요. 자, 다리 뒷선이 많이 당기실 거예요. 자, 우리 다리 뒤쪽도 늘려줍니다. 다시 숨 마시고, 호흡 함께 하세요. 마시고, 내쉬고, 자, 내쉬는 호흡에는 항상 복부 당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아랫배는 당겨오시고, 그 아랫배와 복부는 또 가까워, 아랫배와 허벅지는 또 가까워지고, 다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조금 더 상체 긴장을 풀어서 내려가 볼게요. 호흡. 자, 올라오실 때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한손한손 짚어서 천천히 올라오겠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이제 우리 발바닥을 서로 모아서 이렇게 뒤꿈치를 내 몸쪽으로 가져올게요. 자, 뒤꿈치 몸쪽으로 가져오시면서 우리 왼발은 오른발 앞에 한발 크기 정도 일직선상에 두겠습니다. 자, 왼발을 앞쪽으로 보내실 거고 오른 뒤꿈치는 더내 몸쪽으로 가져오세요. 자, 엉덩이는 똑같이 내려주실 거고, 자, 우리 앞에 있는 다리, 무릎과 엉덩이 고관절이 조금
조금 더 불편하실 거예요. 자, 왼손으로 무릎을 잡겠습니다. 왼손으로 무릎을 잡아주실 거고요. 오른손은 바닥에 짚겠습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마시면서 상체를 길게 세워주시고, 자, 내쉬는 호흡에 상체를 천천히 기울여서 내려가 볼게요. 자, 이마와 내 왼발이 가까워지도록 내려가 보시는데, 자, 오른 무릎은 안쪽에 있기 때문에 바닥으로 툭 떨구시기가 수월하시지만 왼무릎이 조금 불편하실 거예요. 자, 왼손의 도움으로 우리 왼무릎도 조금 더 바닥으로 꾹 눌러주시면, 자, 우리 엉덩이 바깥쪽과 고관절의 느낌을 보셔서 또 골반의 느낌도 보셔서 가능한 만큼 지그시 눌러줍니다. 억지로 누르지는 마시고요. 자,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왼무릎을 조금 더 바닥 쪽으로, 또 상체도 힘을 툭 불어서 바닥 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한 번 더 마시고 등은 펴주시고, 자, 내쉬는 호흡에 우리 왼무릎 바닥, 이마도 바닥 쪽으로 툭 내려가셨다가, 자, 왼손도 바닥 짚어내시고요. 한손 한손 짚어서 천천히 상체에 올라오겠습니다. 자, 그대로 우리 앞에 있던 왼다리를 이렇게 옆으로 뻗어서 골반을 조금 열어내 볼게요. 자, 이때도 엉덩이는 들썩들썩 하셔서 바닥에 똑같이 내려두실 거고, 발끝을 당겨 오겠습니다. 발끝 무릎 방향으로 안쪽으로 들어가거나 바깥쪽으로 휙 뒤집어지지 않도록 우리 뒤꿈치와 종아리, 무릎 뒷선, 허벅지 뒤쪽을 바닥에 눌러줍니다. 자, 상체는 마찬가지로 세우셔서 골반 수직으로 세우시고 왼발끝은 당기시고, 자, 괜찮다면 우리 왼 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엄지발가락을 고리 걸어 잡아올 수 있으면 잡아당겨 보실 거고요. 자, 힘드시면 허벅지 또는 무릎, 정강이, 발목 다 괜찮습니다. 편한 곳에 손을 짚어주실 거예요. 자, 우리 상체는 오른 어깨를 살짝 열어서 몸통을 오른쪽으로 살짝 돌려주실 거예요. 자, 가슴이 바닥을 향하지 않고 정면을 향해서 왼쪽 옆구리와 왼쪽 허벅지가 가깝도록 내려가실 때, 자, 우리 오른 무릎과 오른 엉덩이도 한 번 더 바닥으로 꾹 눌러주겠습니다. 자, 오른팔도 귀 옆으로 길게 쭉 끌어올리셔서 오른 옆구리와 겨드랑이도 길게 쭉 늘린 상태로, 자, 발끝을 지그시 당기시면서 왼쪽 옆구리와 허벅지가 가깝게 내려가시고, 자, 시선이 중요하세요. 바닥을 보시면 내 가슴도 바닥을 향하게 되니까 정면을 보셔도 좋으시고요. 살짝 오른쪽 천정을 보셔도 되시고, 또 고개를 살짝 더 돌려내셔서 이제 손바닥을 조금 올려다본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오른 가슴과 옆구리를 더 열어내고 쭉, 예, 스트레칭 해줍니다. 자, 왼쪽 골반과 고관절은 계속 바닥에 있으실 거예요. 숨 마시고, 자, 내쉬는 호흡에 내려갈 수 있는 만큼 기울이셔서 오른팔도 뻗어보시고, 네, 왼쪽 옆구리와 허벅지 가깝도록 조금 더 기울여 내려가 봅니다. 한 번 더 마시고 내쉬어줄게요. 자, 그대로 올라오실 때, 자, 천천히 오른팔을 천정 방향으로 들어 올리시면서 상체가 올라오시면, 자, 오른손을 그대로 엉덩이 옆쪽, 오른쪽 엉덩이 옆쪽 바닥을 짚어주실 거고요. 자, 우리 왼팔은 휘젓듯이 앞으로, 옆으로 보내셔서 귀 옆으로. 자, 그 상태에서 우리 엉덩이와 골반을 바닥에서 떼보실 거예요. 자, 이때 오른발등 정강이는 무릎은 바닥에. 자, 왼 발바닥 바닥 눌러주시고요. 발등부터 왼쪽 허벅지와 옆구리 손끝까지 길게 쭉 뻗어내시는데, 우리 중요한 거, 자, 뒤로 빠져있는 엉덩이와 골반, 치골뼈를 앞으로 쭉 밀어내셔서, 자, 왼쪽도 늘려주시고 내 몸의 안면을 길게 쭉 열어내세요. 자, 왼팔도 쭉 뻗어보시고 왼발바닥 바닥 누르고 엉덩이 골반 들어 올립니다. 셋, 둘, 하나. 자, 돌아오실 때 천천히 왼팔을 반원을 되돌리셔서 엉덩이 내려두시고, 자, 한 동작 더. 왼무릎을 접어서, 자, 왼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가져오실 거고요. 발등은 우리 바닥에 내려놔 볼게요. 자, 엉덩이 들썩해 주시고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우리 무릎을 조금 나란하게 둘게요. 무릎을 일직선상에 두실 거고, 자, 오른 뒤꿈치는 당겨 오시고, 우리 뜨는 왼쪽 엉덩이와 고관절 골반을 바닥으로 조금 더 적극 눌러주시는데, 이때 무릎이 혹시 과하게 아프시면 많이 내려가지 마세요. 상체를 기울여 내려가실 때
억지로 내려가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앉아만 계셔도 우리 골반과 고관절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시거든요. 자, 다만 뜨는 왼쪽 엉덩이를 바닥에 누르시고 상체는 골반과 함께 수직으로 세워주시면 되세요. 자, 더 가능하신 분은 우리 양팔을 옆으로 이렇게 뻗어내셔서 어깨는 낮추실 거예요. 자, 우리 왼쪽으로 내려가실 건데 왼손을 바닥에 짚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팔을 귀 옆으로 길게 끌어올리셔서 이대로만 계셔도 우리 왼쪽 엉덩이와 고관절, 골반이 꾹 눌러지시죠. 자, 괜찮다면 체중을 조금 더 실어내셔서 오른 옆구리까지 길게 뻗어내시면서 기울여 내려갑니다. 자, 무릎 아프시는 어머님, 아버님 많이 내려가지 마시고 예, 그대로 머무세요. 숨 마시고 자, 내쉬는 호흡에 조금 더 상체가 내려가실수록 우리 골반과 고관절이 좀 찝히는 듯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 가능한 만큼 한 번 더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손끝 쭉 뻗어내셔서 자, 그대로 오른손을 우리 왼손 옆에 왼쪽에 한 번 더 내려놔 보실 거예요. 자, 거기서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상체를 팔꿈치 사이, 손 사이로 한 번 더 툭 떨구시면 자, 우리 왼쪽 엉덩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눌러주실 수 있으시고요. 자, 더불어 왼 발등도 바닥에서 꾹 눌러줍니다. 고개 팔꿈치 사이로 툭 떨구고 오른 어깨의 긴장 내려줄게요. 자, 힘드시면 살짝 무릎 방향, 사선 방향으로 오셔서 눌러주시고 가능하신 분은 왼쪽으로 이동하신 채로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자, 우리 왼쪽 엉덩이 조금 더 바닥으로 눌러줄 수 있게끔 상체를 툭 내려가 봅니다. 자, 고개 살짝 드시면 우리 한손 걸어서 자, 정면으로 걸어 오실 거예요. 자, 뜨는 왼쪽 엉덩이 한 번 더 들썩 하셔서 바닥에 꾹 눌러주시면서 손바닥 바닥 짚는 힘으로 왼쪽 엉덩이 더 누르고 가슴을 더 들어 올려서 척추 등을 조금 펴보시고 자, 괜찮다면 손을 꼼지락 앞으로 가셔서 팔꿈치를 내려두셔도 되시고 또 손등을 포개셔서 이마를 좀 올려주셔도 되는데 이때 왼쪽 엉덩이가 휙 들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왼쪽 엉덩이를 내려두는 게 먼저세요. 자, 왼쪽 엉덩이 꾹 눌러주시고 많이 안 가셔도 괜찮으니까 왼쪽 엉덩이에 조금 더 집중합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왼쪽 엉덩이와 골반 바닥, 이마도 바닥 쪽으로 힘을 툭 풀어 내려가 봅니다. 자, 한 번 더 숨 마시고 등은 쭉 펴주시고 자, 내쉬는 호흡에 툭 내려가 볼게요. 왼쪽 엉덩이 고관절 바닥으로 툭 자, 고개 살짝 드셔서 한손 짚어서 천천히 상체 올라옵니다. 자, 불편하셨죠? 무릎을 잡아주시고요. 한 다리 천천히 뻗으세요. 자, 천천히 툭 뻗지 마시고 천천히 앞으로 뻗어내셔서 우리 처음처럼 자, 무릎을 조물조물 또는 쓱쓱 문질러 주셔서 우리 무릎에 있는 긴장이 풀어질 수 있도록 쓱쓱쓱 문지르거나 또 주물러 주겠습니다. 자, 다리도 한 번씩 툭툭툭 털어주실 거고요. 자, 우리 반대쪽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발바닥을 모아 오시면서 왼 뒤꿈치를 더 몸쪽으로 당겨 오실 거고요. 우리 오른발을 그 앞에 두실 거예요. 자, 오른무릎 바닥, 왼무릎도 바닥에 툭 떨구시고 뜨는 오른무릎을 손으로 지그시 좀 눌러주실 거예요. 자, 왼손은 편하게 바닥이나 발끝을 잡아주시고 마시는 호흡에 상체 세워주시고 자,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이마를 발 가까이 또는 바닥 가까이 내려가 보겠습니다. 많이 안 내려가셔도 괜찮으세요. 자, 오른손의 힘으로 무릎을 조금만 바닥 방향으로 지그시 눌러줄게요. 자, 과하게 누르지는 마시고 자, 체중만 조금만 더 실어내세요. 다시 숨 마시고 내쉬고 이마 바닥 쪽이나 내 오른발 가까이 두 한 번 더 마시는 호흡에 등허리 한 번 더 쭉 펴주시고 내쉬는 호흡에 조금 더 내려가 봅니다. 후. 자, 오른손도 바닥 내려두실 거고요. 한손 되짚어서 천천히 올라오시면 이제 천천히 오른다리를 옆으로 뻗어내시고 자, 우리 이제 오른 엉덩이를 적극 바닥에 눌러주겠습니다. 자, 발끝 당겨와 주실 거고요. 왼 뒤꿈치는 몸쪽, 오른 발끝은 무릎 쪽. 자, 오른 세 손가락으로 엄지발가락을 잡아보실 거고 안 잡히시면 무릎, 정강이, 발목 다 괜찮으세요. 자, 발끝을 당겨 오셔서 우리 왼쪽 어깨를 조금
열어내세요. 뒤로 아래로. 그리고 왼팔도 귀 옆으로 쭉 가져갑니다. 이때 왼쪽 엉덩이와 허벅지 뜨지 않도록 꾹 눌러주시고 숨 마시고 자,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오른 옆구리와 허벅지가 가깝도록 내려갈게요. 자, 시선도 정면이나 천정 또는 왼손바닥을 살짝 올려다보는 느낌으로 가슴을 더 열어내겠습니다.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손끝 정수리 방향으로 길게 쭉 밀어내세요. 한번더 마시고 내쉽니다. 조금 더 기울이셔서 손끝 쭉 뻗어내셨다가 자, 올라오실 때 천천히 올라올게요. 왼팔에 먼저 들어 올리시면서 천천히 상체에 올라오시면 자, 왼손을 그대로 엉덩이 옆쪽에 짚으실 거고요. 오른팔을 휘저으시면서 귀 옆으로 자, 우리 골반 엉덩이 바닥에서 떼서 자, 정강이와 발등 바닥, 오른 발바닥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자, 우리 뒤로 처지는 엉덩이와 골반을 앞벽을 향해 쭉 밀어내세요. 자, 오른팔을 더 뒤로, 고개도 가능하면 뒤로 힘을 툭 풀어서 내 몸의 앞쪽을 한번더 길게 쭉 늘려주시고, 골반 더 앞으로 밀어내세요. 셋, 둘, 하나, 돌아옵니다. 자, 오른팔 반원 되돌리셔서 천천히 엉덩이 착지하시면, 네. 그대로 오른무릎을 이제 바깥쪽으로 돌려서 접습니다. 자, 발등, 정강이 바닥에 두실 거고요. 자, 엉덩이 들썩하셔서 우리 양무릎 같은 선상에 두는 거, 왼 뒤꿈치 당겨 오시고, 이때 중요한 거, 자, 오른 엉덩이 뜨지 않도록 오른 엉덩이를 바닥으로 꾹 눌러주겠습니다. 자, 힘드시면 오른 엉덩이만 이렇게 꾹 눌러주시면서 상체 바르게 세우고 계셔도 되세요. 자, 무릎이 아프시다면 또 기울여 내려가는 자세는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괜찮다면 양팔을 뻗어서 우리 오른손을 짚어둡니다. 자, 왼팔 귀 옆으로 가져갈게요.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으로 기울여 내려갈수록, 자, 우리 오른쪽 골반과 고관절이 뻐근하실 거예요. 가능한 만큼 천천히 손끝 뻗어가시면서, 오른팔 꿈치 굽혀가면서 내려갈게요. 다시 마시고, 내쉬고, 오른 골반 바닥으로 더꾹 눌러지도록 한 호흡 더 마시고, 내쉽니다. 자, 왼손 그대로 오른손 옆으로 내려놔 볼게요. 힘드시면 사선 방향. 자, 그대로 손과 손 사이 바라보실 거고,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우리 팔꿈치 사이로 고개를 한번더툭 떨궈 보실 거예요. 왼쪽 어깨 긴장 내려주실 거고, 자, 오른쪽 엉덩이와 골반이 더 바닥으로 꾹 눌러지겠죠. 더불어 우리 오른 발등도 길게 스트레칭 됩니다. 한번더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고개, 팔꿈치 사이로 힘을 툭 풀었다가. 자, 힘을 살짝 푸시면서 한손한손 정면으로 걸어 오셔서. 자, 양쪽 엉덩이 한번더 들썩하셔서 바닥에 똑같이 내려주실 거고요. 자, 마시는 호흡에 오른 엉덩이 누르면서 상체를 길게 쭉 펴줍니다.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 접어서 내려가셔도 되시고, 손등 포개셔도 되시고, 팔을 쭉 뻗으셔도 되시고, 자, 본인이 편한 손 모양, 어깨에 힘들어가지 않는 손 모양을 하겠습니다. 자, 마시는 호흡에 오른 엉덩뼈 누르시고, 등을 펴주시고, 내쉽니다. 힘을 풀어서 바닥 가까이 둠. 한번더 마시고, 내쉴게요. 후. 자, 돌아옵니다. 고개 살짝 드셔서 한 손, 한손 짚어서 천천히 돌아오세요. 자, 우리 다리 아까와 마찬가지로 무릎 잡아서 한 다리 한 다리 천천히 뻗어낼게요. 자, 뻗어내시면 마찬가지로 무릎 주물러 주시고 또 손바닥으로 문질러 주시고. 자, 우리 골반과 고관절이 조금 뻐근하실 수 있으세요? 자, 무릎을 세워줍니다. 두 다리를 좀 넓게 띄울게요. 양손은 그냥 엉덩이 뒤에 편하게 짚어주실 거고요. 자, 우리 두 무릎을 오른쪽으로 먼저 툭 쓰러트릴게요. 자, 왼무릎 바닥에 꾹 눌러주시고, 괜찮다면 내 왼쪽 엉덩이도 바닥을 향해 지그시 맞춰주세요. 두 무릎 바닥에 안 닿는다면 더 넓게 띄우셔도 됩니다. 시선을 왼쪽 어깨 너머 보시거나 왼쪽 엉덩이 쪽을 바라보세요. 자, 마시면서 세우고 반대쪽도 내쉬면서 이제 오른쪽으로. 이때 오른 엉덩이도 한번더 바닥으로 꾹 눌러주셔서 시선 어깨 너머 뒤쪽을 보셔도 되시고
네, 오른 엉덩이 쪽을 바라보셔도 되세요. 오른 엉덩이를 한 번 더 바닥으로 지그시 낮춰주시고. 자, 천천히 돌아옵니다. 두 무릎 세워주실 거고요. 앞으로 뻗어서 한 번씩 털어주시고, 좌우로도 왔다 갔다. 자, 뒤꿈치 편하게 당겨 오실 거고요. 엉덩이 좌우로 왔다 갔다. 어떠세요? 자, 우리 무거웠던 골반과 고관절 엉덩이 부분이 조금 가벼워지시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우리 한 번만 진행하지 마시고, 예, 일주일 동안 계속 반복하시면서 영상 재생해 가시면서 골반, 고관절 꾸준하게 풀어주시면 하체가 훨씬 더 가벼워지실 겁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마스테.